네,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1 영상인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굿세븐나이츠 신캐 알프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프 스킬부터 먼저 보면 패시브 스킬 자신에게 피해 무효와 오해와 제한 면역 효과가 부여가 되고 매 스킬 사용 시 자신의 각성 스킬을 초기화라고요. 자신의 두 번째 스킬마다 적군 전체 마법력의 100% 고정 피해를 입힙니다. 기본 공격 시40% 확률로 효과 공격이 나가고, 발동 시150% 마법 피해, 2차 효과로 대상에게 마법력 50%의 고정 피해를 두번 입히고, 100% 확률로 2턴간 실명 효과를 부여하죠. 첫 번째 스킬은 자신에게 스킬 무효와 1회를 부여하고, 각성 게이지를 15만큼 회복, 2차 효과로 적군 전체 회수 제어풀을 2회를 차감합니다. 자, 결정체. 두 번째 스킬은 적군 전체 마법력의 140% 관통 마법 피해를 두번 입히고 대상이 죽었을 때 연쇄 공격이 발동. 자, 연쇄 공격. 이거는 힐러로도 사용 가능하죠. 각성 스킬은 적군 전체 마법력의 200% 고정 피해를 입히고 상위 속성 지원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상위 속성 지원은 속성이 다른 영웅의 수만큼 데미지를 나누어서 입습니다. 예를 들어 공격형, 마법형, 지원형이 있으면 3번 나누어서 입는 거죠. 2차 효과로 자신에게 피해 무효와 6회를 부여하네요. 마지막 각성 스킬 고정 피해 무효화까지 생존이 굉장히 좋겠죠. 자, 오늘 가볼 알프 스펙 65강이고요. 스탯은 생명력 18만, 마법력은 61,000, 방어력은 37,000이네요. 장비는 효과 공격의 약공 반반, 각성 포용의 대랄, 각계 필감의 각계증의 고정 피해까지. 이제 스킬도 쓰고 반격으로 실명도 걸겠다, 이런 세팅인데. 잠재는 반격의 실명 저항의 물리됨감으로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덱은 뒷줄에 로지, 클레미스, 앞줄에는 루디, 알프, 플라튼이죠. 그럼 결투장 가보도록 가시죠.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선 기본 공격으로 가져가고요. 뭐야, 소공 안 나갔네. 상대 덱은, 네, 최신 유행 덱이죠. 2부 테오 덱, 앞쪽에 벨리두스까지. 덱까지 많습니다. 플라툰이 먼저 스킬 쓰네요. 방덱은 스킬이 왔다 갔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실명 걸린 건가? 네, 뭔가 묻어 있는데. 이야, 개 이득 봤네요. 아, 이걸 가장 먼저 쓰거든요. 웬만하면 루디 방패랑 같이 해서. 자, 스킬 무효화가 되기 때문에 백도우를 맞아도, 이야, 생명력이 감소되지 않습니다. 일부러 1, 2번 배치. 이야, 센스 있네요. 자, 태호 공격은 뭐 데미지 맞지도 않고, 공격 치면은 실명도 가능하죠. 방금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디 방패 올리고. 웬만하면은, 네, 그냥 거의 다 이기는 것 같아요. 테스트 해봤을 때는. 자, 사망 공격으로 한번 죽고. 와, 고정 피해, 연쇄. 이제 실명이 묻어 있기 때문에. 실명 무시 못합니다. 네. 반격. 스킬. 야, 관통 연쇄까지. 죽으면 연쇄인데, 과연? 아, 네, 데미지가, 네,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런 거 아니라서. 야, 백도. 힘이 거의 한 20만 이상이 까졌고. 실명 걸린 태오. 이야, 세긴 세네요. 네. 사망. 저 알프 사망했고요, 일단. 일단 뭐 로지로 살릴 수 있긴 합니다. 악랄이라, 네, 죽을 확률이 좀 높긴 하죠. 저 패시 사망. 아, 저게 진짜 다인 것 같은데. 자, 새우 스킬. 아, 저건 약하네. 살려야죠. 부활의 부활 결정. 알프 살려주고. 알프가 있어야, 네, 반격을 치기 때문에. 다른 영웅도 반격은 치지만. 태우 좀비 만듭니다. 그릴 씨 일단은 실명 상태. 위스킬. 데미지 안 받죠. 야, 빗나감. 플러스 많이 맞으면 이득이죠? 네, 피어 고뎀 들어가기 때문에. 저 제거? 맞나? 아, 근데 태우한테 안 갔고요. 백도. 야, 이거 진짜. 백도가 씨. 와, 너무 사기인데. 파이스 개꿀. 뭐지? 조르고, 네, 개화. 자, 알프 움직입니다. 오, 야, 고정 데미지. 자, 박제랄 겔드.
여기 워낙 또 티어가 높기 때문에 32 구간이거든요. 좀 많이 셉니다. 스키모요와 씌워주고. 네. 그럼 뭐 생존도 올라가는 거죠. 또 쓸 수 있으니까. 맞으면서 이제 고정 데미지 넣어주고, 네, 반격 치면서 실명 걸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네. 아, 야. 진짜, 와. 너무 좋은데. 방패 키면서 풀피 만들었고요. 하지만 백도 때문에 피가 까졌습니다. 자, 바로 후풍참. 후풍참은 좀 데미지가 많이 안 나오긴 하거든요. 또 약하죠. 반사, 시고댐. 실면 거나, 걸립니다, 실면. 개꿀. 자, 다시 한번 부활의 부활결정. 죽어도 계속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이러면은 방대. 네, 그 캠이죠. 자, 방무공격. 또, 실명 때문에, 네, 피해를 많이 입지 않고. 플라튼. 마지막, 후풍참 맞고 마무리 되겠는데요. 전혀 뭐 위기가 딱히 없었죠? 알프 뭐 죽는 거 빼고는. 야, 첫판, 와, 스무스합니다. 자, 한 번 더 가보죠. 이번 상대도 태오 2부대. 지금 저덱이 워낙 많습니다. 근데 겔두가 아니라 로지네요. 좀 더 유지력이 강력한 공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2부 공격. 야, 저거밖에 안 가죠? 일단은 통과 막기 전에는, 예, 네, 엄청 단단하죠. 또 플라툰 스킬 먼저 실명. 와, 아니 플라툰이 왜 먼저 스킬이 나가지? 야, 이거 4실명 간 것 같은데요? 와, 실명. 와, 이거 실명이 잠재해야 되나? 플라툰이랑 알프랑. 오, 실명. 너무 좋은데. 이렇게 방패. 자, 백도. 가망. 플라툰이 죽습니다. 풀피였는데. 거기 연쇄. 과연? 와, 플라트 죽으면서. 야, 이러면은.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이 다음에도 백도 맞아야 되거든요? 와, 힘 세네. 뭔가 단단할 때는 안 뚫릴 것 같았는데. 좀 아파요. 자, 루즈 스킬. 건강. 자, 백도. 야, 이거. 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각성 스킬. 좀 약하네. 반격을 실명 걸고. 안 걸리네요. 자, 일단은 버픽이라 역시 이것도 나가고. 원래 이거 먼저 나가야 되는데. 태훈은 실명이라 맞아도 편안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로지로 부활의 발결정 부여하면 될 것 같은데. 초반에 살짝 좀 위험하긴 했는데. 자, 살립니다. 아직 몰라요. 네, 방맹 끝까지 봐야 돼서. 이거 좀비 됐고, 좀비 되면 실명은 풀리죠. 살도 실명 상태. 딜 안 바뀌고. 자, 각성 스틸. 이야, 합실 쓸어버리는데요. 이 정도인가? 이야, 엄청 세고. 자, 근데, 태호. 방무의 연쇄. 와, 살았네. 근데 효과 공격이 죽어서 저렇게 되면 스킬 무야 돌아오죠. 네, 뭐, 바로 버프 제거나 이런 거 들어가도 안 죽습니다. 자, 2부가 문제죠. 이거 아직 몰라요. 그렇지, 안 박히네, 데미지. 사망의 통감. 태우 통감은, 네, 시켰고. 숙줄 하나 제거. 백도, 생감. 거열정. 근데 로지를 너무 빨리 잡았는데요, 생각보다. 와, 진짜 빨리 잡았는데? 좀 상대 유지력 뭐, 딱히 없죠? 버티면서. 버티면 될 것 같은데. 스킬 태워. 예? 과연? 와, 오. 야. 야, 역시 태워죠. 설마. 와, 아니, 휴강이 너무 센데.
와, 저기 300%라 그런지 개수가 진짜 셉니다. 자, 백도 와요, 이거. 키오스트 한 번 더. 이야, 세긴 세네. 실명 가나요? 나이스, 실명. 살짝 늦긴 했는데, 그래도 걸었고. 대통 스킬 하면서, 이제 PMV와 유지력이죠. 이야, 데미지까지. 파이 잡았습니다. 야, 이런 반까지 없기 때문에. 어? 아무. 이것만 버티면 되는데. 그렇죠. 와. 너무 깔끔하게 버텨냈고. 와, 초반에 살짝 위기가 있었지만, 역시 버텨내면서, 이겨줍니다. 좋아요. 자, 한 번 더 가보죠. 오? 상대 공덱인데. 오, 뭐야? 저 옹덱이구요. 태우가 앞줄에, 란드가 뒷줄. 오. 일부러 저렇게 짠 것 같죠? 드디어 좀 스킬 제대로 쓰네. 일단 아래 스킬부터. 잭 스킬 통과. 초반에 조심해야 됩니다. 백도 맞고, 네, 뭐 이래저래 맞으면 사망 맞고 이러면 다 죽거든요, 앞줄. 와, 이거 벌써 쓰네? 이야, 아니. 오. 세요. 백도. 사망. 오, 확정이기 때문에. 플러스 녹았고. 부활. 란드도 센가? 이 나오나? 이야, 란드 엄청 세네. 네, 녹았습니다. 하지만, 방패 키면, 아, 체력 차죠. 이야, 체력이 한, 영웅당 10만이 차네. 수중, 잠재가 돼있죠, 로지. 하고 네, 아래 스킨 로지 쏩니다. 자, 이브가 메인 딜러죠. 과연, 야, 와, 이브 왜 이렇게 세죠? 허, 야, 이거 이러면 다 녹는데. 와, 진짜 녹았어요. 하지만 부활. 자, 그리고 다음 또 백도에 이은 또 스킬 또 오거든요? 버텨야 됩니다, 계속. 플라트 부활. 이야, 격풍 고뎀 때문에 녹았고, 부활. 자, 백도. 이야, 격풍차. 일단 앞줄이긴 한데, 태호. 태호 여자 버전이죠? 아, 약하네. 다행입니다. 아, 런드 한번 잡았고. 런드 부활. 자, 실명. 이거 걸면 너무 좋은데. 벌기가, 어? 걸렸네요. 자, 걸렸는데, 과연? 지금 한참 버텨야 됩니다. 와, 근데 플라트는 데미지 다 받았네. 실명했는데. 나머지는 살았고. 자, 하지만 괜찮아요. 로지를 또 살린다니까. 자, 로지가 무자비합니다. 그렇죠. 살려주고, 잭을 잡았네요. 와. 자, 근데, 아니, 저 백도가 너무 센데. 실명, 실명, 실명인데. 그렇지. 이게 맞죠. 연쇄. 연쇄 한번 가보자. 아, 연쇄는 안 되네. 연쇄는 힘듭니다. 집이 안 나와서. 자, 란드 공격도 버텨냈고. 약간 위기 넘긴 것 같은데요? 편안한데. 3분만 버티면 돼요. 와, 고대. 태호. 너무 약하죠. 야, 고대으로 오히려 녹였고. 자, 시간 끝났습니다. 어림없죠. 역시 방대. 이기네요. 네, 굿세나 신캐 알프. 결투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짜 좋네요. 스펙도 넘사벽이고. 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